33번 문제는 니네가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점이 내가 뭐라 그랬어? 해석은 하는데 이해는 못한다고. 그죠? 해석은 어찌어찌 해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야? 그러면 이해를 못해. 근데 이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When children turn 4, 애들이 4살이 되면 They start to, 애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답은 3번이에요. Consider what other people are thinking. 다른 사람들이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한다고. 자, 4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고려하게 된대요. 그럼 4살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즉, 지 생각밖에 모른다. 그죠? 그게 뭐 이기적이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니? 자, if, 만약에,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you show, 네가 보여주는 거야. 누구한테? a 4-year-old짜리, 4살짜리한테 a packet of gum, 껌 상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and, 그리고 ask what's inside, 여기 뭐가 들어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she'll say, 얘 뭐라고 대답하겠어? 껌이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껌 그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물어보니까 아 일 예로 다른 거 보여줄까?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CD. 그죠? CD 케이스니까 CD가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데일밴드가 들어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죠? 딱 보이니까 You open the packet. 네가 이 상자를 딱 여는 거야. And show. 그리고 보여줘요. Her. 그 꼬마애한테 뭘 보여주냐? That inside there is a pencil. 자, inside는 괄호 묶어버리시고요. 그 안쪽에 There is a pencil instead of gum. 오, 껌 대신에 뭐가 들어있다? 껌 대신에 연필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보여준다라는 거야. 다시 네가 그 상자를 열어. 그런 다음에 걔한테 show her 보여줍니다. 뭐라고? The inside 그 안쪽에는 there's a pencil instead of gum. 껌 대신에 연필이 들어있다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데일밴드가 들어있겠죠? 메디밴드가 들어있겠죠? 그죠? 근데 딱 이렇게 까 따란 뭐가 들어있어? 지우개 들어있죠?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야 애기한테. 됐죠? 지금 여기선 껌과 펜슬이지만 여기서는 밴드와 지우개로 보여줬습니다. 마술이죠? 지우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니 방금 니네가 안 보는 동안 바꿔치겠어. 닥쳐. 뭐 넣었는지 알았는데. 자, if you ask her, 만약에 니네가 이제 꼬마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What her mother, 엄마가, 엄마 뒤에 묶어주세요. Who's waiting outside?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가 will think. What will think죠? 뭐라고 생각할까? Is in the packet.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Once it's been reclosed. 다시 닫혀지면. 자, 보죠. 보세요. 이거야. 다시 합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우개. 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빨리 하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밴드가 들어있어. 근데 애기한테 짜잔! 밴드가 아니라 지우개지롱! 이렇게 했어. 근데 애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해찬아. 이거를 다시 이렇게 넣고 밖에 엄마 기다리고 있지. 엄마한테 요거를 딱 보여주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애기한테. 그럼 니네는 뭐라고 대답하겠어? 밴드. 야, 너희 엄마한테 이거 갖고 가서 보여주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밴드가 들어있다고 대답하겠죠. 근데 4살이 안 된 꼬마애는 자 보세요. She'll say gum. 껌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왜? 껌밖에 모르니까. 자 여기 아 여기 잠깐 선생님 말을 잘못했다. 지금 얘가 몇 살이야? 네 4살짜리죠? 4살짜리는 껌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야. 니네 지금 니네가 대답한 것처럼 니네도 밴드요 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because 왜냐면 she knows 이 꼬마애가 아는 거야. Her mother hasn't seen the pencil. 자기 엄마가 연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즉 니네 입장에서 너희 엄마가 이 안에 지우개 들어있다는 걸 못 봤죠?
그 사실 니네도 알고 있죠? 4살짜리 꼬마애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But, 근데, 뒤에 보세요. Children under the age of 4. 4살이 안 된 아이들은 will generally say, 보통 이렇게 말할 거야. That their mother will think there's a pencil inside. 엄마는 안에 연필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거라고. Because, 왜냐면, children of this age, 이 나이 또래 애들은 cannot yet imagine, 아직 상상을 못해요. The world beyond their own reality. 자신의 reality, 현실, 자기의 현실 너머에 있는 세상을 상상을 못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여줬어. 4살이 안 된 애들. 4살이 넘은 니네 같은 애들한테 보여주면, 자, 이 안에 지우개 있는 거 니네 알고 있잖아. 엄마한테 보여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밴드요. 왜? 에이, 엄마는 아직 그 안에 지우개 있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엄마의 입장까지 생각이 된다는 거야. 근데, 4살이 안 된 애는, 이미 자기가 이 안에 지우개가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엄마도 이 지우개의 존재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지가 아니까. 그래서 딱 닫아가지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거 보여주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면 한 3살이나 2살짜리 애들 아 이제 지우개가 있다고 대답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지우개요 이렇게. 이해가요? 그게 판가름 나는 게 4살 때 갈린다는 얘기예요.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한다. 여기서 they는 몇 살짜리 애들이야? 4살. 아니죠. 4살이 안 된 애들이죠. 야, but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but 앞에다가 사선 진하게 꺼놔. 여기서 이미 끝났어. but 앞에는 4살이고요. but 뒤에는 전부 4살 미만입니다. 4살이 안 된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두 줄 이어서 they think 이 4살이 안 된 애들은 4살 미만 애들은 생각한대요. Everyone knows.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뭐를? What they know. 자기가 아는 걸. 자기가 아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Because, 왜냐? They cannot model someone else's mind.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모델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And, 그리고 in this case, 이 상황에서 realize, 깨닫는 거죠? That someone must see something in order to know it. 자, 여기서 realize가 나왔어요. 어? 이거를 긍정문으로 해석을 하면 이상해져. 봐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려낼 수가 없대.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must see something in order to know it.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봐야 된다는 걸 깨달아. 말이 돼요? 안 되죠. 이 나이 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야? 대체 리얼라이즈는 뭐냐? 자, 저 앞에 보세요. 캣낫 모델 있죠? 캣낫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야. 리얼라이즈 앞에다 캣낫 써놓으세요. 이 상황에서 얘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엄마도 이 안에 지우개가 있다는 걸 알려면 지우개를 한번 봐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지가 봤으니까 엄마도 알 거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4살이 안 된 애들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고요.